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장안구가 만나는 경계에 자리 잡은 1월 공원. 둘레가 약 2km 정도인 1월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공원이다. 올해 유난히도 혹독했던 겨울은 1월 공원에도 자리를 잡았다. 1월 공원은 주민들에게 산책로로 인기가 좋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약 20여 분을 걷다 보면 어느덧 1월 저수지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곱게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걷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어느새 정리되는 듯하다. 예로부터 농사용 저수지로 활용되었던 이유에서일까? 지금도 다양한 연구시설들이 저수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저수지는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계절마다 다녀가는 철새들과 곳곳에 자리 잡은 오리들은 저수지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저수지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마련된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한적함과 느긋함, 여유로움, 고즈넉함 이런 단어들이 참 잘 어울리는 풍경이다. 지금은 저수지가 이렇게 모두 얼어있지만 날씨가 풀리게 되면 많은 철새들과 동네 주민들이 다시 저수지를 찾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산책을 하거나 거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호숫가에는 항상 오리들과 철새들이 가득한 1월 저수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1월 저수지 터줏대감인 오리들. 하지만 얼어붙은 저수지는 오리들에게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 녀석들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한동안 걸었나 싶으면 곧 그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는 뒤에 있던 녀석이 다시 앞으로 나와 걷기 시작하고, 이렇게 걷다 쉬다 걷다 쉬다를 반복해 녀석들이 도착한 곳은 얼음이 녹아있는 곳이다. 저수지 물 위를 유영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 걸 보니 이 녀석들이 저수지의 터줏대감이 맞는 모양이다. 오리떼가 놀고 있는 한 켠엔 고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얼음 위로 올라선 고니는 발이 시렵지 않은 건지 한참 동안이나 저렇게 서서 깃털 정리를 했다. 한참을 걷다 보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는 다리를 만나게 된다. 다리 아래 물속엔 수많은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다.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왔다면, 이제 공원의 절반 정도를 지나온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억새와 갈대들의 천국이다. 저수지의 3분의 2쯤을 지날 때면 만나게 되는 수원 청개구리 복원 서식지다. 왼쪽의 다리를 지나면 수원 청개구리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저수지의 서쪽 측면에서 바라본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대의 모습이다. 겨운에 세차게 불었던 한파는 저수지의 얼음을 이만큼이나 두텁게 만들어 놓았다. 저수지 물이 흘러내려가는 뚝과 배수로에는 물이 한참이나 흐르지 않은 흔적이 역력하다. 저수지의 남쪽 부분에는 저수지 물을 빼내는 방수로가 위치해 있다. 저수지의 남쪽 뚝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모두 꽁꽁 얼어 있었다. 이제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을 것이다.